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2018 사마이럴 TV 다산 정형용자 경세표 2 경세표 제10권 직원수재 부공 제3기 부분 91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마이럴 TV 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용으로 추천합니다. 박지원 씨는 열 알기에 지금 중국의 장사치는 비록 문화하고 준수하더라도 오히려 거인 세족과 더불어 혼인을 통하거나 좌석도 갖지 못하니 이것 또한 옛 풍습이 내려온 것이라고 하였다. 주례 평민의 부에는 부리지포가 있을 것뿐이나 상고에 이르러서는 차포, 총포, 질포, 벌포, 점포, 관세, 저세, 재화를 거론하고 거련을 헤아리는 법이 있었다. 어찌 홀로 한 고조 때에만 이 영이 있었던 것이겠는가? 효해 고호 때에 천하를 전 평정에 따하여 다시 상고에 대한 법령을 주었다. 그러나 시정부의 좌선을 벼슬하여 관리가 되지는 못했다. 문제 때에 조조가 임금을 달리면서 상고로서 큰 자는 재화를 쌓아서 이식이 갑절이고 작은 자도 물건을 쌓아서 팔면 이물을 취합니다. 딸마다 도시에서 놀면 물가가 오르는 긴급한 때를 틈타서 파는데 이익이 반드시 갑절입니다. 까닭에 그 사나이는 가들거나 길매지 않고 계집은 눈에 띄거나 빗자지 않아도 옷이 반드시 눈치에는 피단이고 먹는 것은 반드시 고량지민입니다. 농부와 같은 교류함은 없으면서 1100배에 이르겠습니다. 그 부유함으로 인해 왕후와 교제하여 힘이 아전의 권세 보호 918페이지 지나고 이로써 서로 사귀면서 천리에 우유하여 관계가 서로 바라보입니다. 경관수를 타고 살집 말을 몰며 비단신을 신고 고운 비단 옷으로 땅을 휩쓸고 다닙니다. 이것이 상인이 농민을 견병하는 이유가 되어서 농부는 떠돌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법은 상인을 천시하는 것이나 상인은 이미 부귀해졌고 농부를 높이는 것이나 농부는 이미 빈천해졌습니다. 까닭이 속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인민이 천하게 여기는 것이 되었고 아전들이 비천하게 여기는 것을 법을 높이는 것이 되었습니다. 위아래가 서로 반대되고 좋아하는 것과 나쁘게 여기는 것이 어그러졌는데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법을 세우고자 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고 하였다. 마다님은 한나라 초기에 이 끝을 쫓는 백성이 남녀에 근공하지 않으면서 재화를 모으기만 힘쓰므로 이에 법을 세워서 농사를 높이고 장사를 없애는가 하며 곡식을 바치는 자는 관직에 보임에도 시정되는 자세는 관리가 되지 못하기까지 했으니 이를 권장하고 징계하는 바가 있었다고 말할 만하다. 그러나 이가 있는 곳은 사람이 따라가면 물이 흘러간 것 같다. 화식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이 호사한 거군. 농사를 힘껏 해서 부자가 된 자가 있다는 것을 듣지 못했다. 효무왕제 때에 이르러서 동과 함양은 큰 소금 장수로서 공부는 큰 대답한 사람으로서 각자 대사람이 되었고 상홍량은 장사꾼의 자식으로서 어사대부가 되고서부터는 전일의 법이 다 폐지되어 버렸다고 하였다. 살피건대 상고는 이익이 많음으로 그 세에도 따라서 과중하니 이것이 선왕의 법이었다. 그런데 반드시 성읍을 억제해서 곤란하게 하는 것도 또한 좋지 않은 듯하다. 이득과 없는 것을 교육해서 교육하는 것은 무식도 시행했는데 어찌 반드시 억제할 것인가? 무주의 원가 6년에 상고를 계산하고 상고와 수레에 배에도 비로소 세를 매겨 산출하도록 했다. 919페이지. 마정란은 모제는 문제, 경제시대에 부여했던 뒤에를 이어서 직위한 지 겨우 1기였건만 이름이 취함이 벌써 이에 이르렀다. 그런즉 부고에 쌓은 것인들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이익을 일으킨 신하가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그때 정당시가 대선홍으로 있었고 후일에 상홍량, 함양, 공고를 청구한 것을 본다면 더구나 의심스럽다. 한나라 사람이 그 밤과 정당시를 병칭했으나 실상 정당시를 그 밤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사야건대 주례에 향수 여럿이 모두 거령과 육축을 생했다는 말이 조목조목 모두 나오는 숨길 수 없다. 호족에 편입된 백성으로서 거련이 있어서
수은하는 데에 제공하는 것도 모두 상세하게 세마고 빠뜨림 없이 그 불행한 차등을 두었는데, 하물며 부상 대고가 거마를 연결하여 해내의 재화를 운반하고 큰 배로 해외 물자를 통하는데 어찌하여 계산하지 않았겠는가. 지난 즈음에 사이가 어지럽고 전쟁이 신듯이 없어졌으니 선왕의 전장은 상고할 길이 없다. 오직 천하를 처음 평정했으므로 백성을 주식시키기에만 힘썼고 모든 일이 초장되어서 일정한 제도가 없었다. 무제 때에 이르러서 전쟁이 차츰 나왔고 규모도 점점 이룩되었다. 이에 수레를 세고 배도 헤아려서 백성의 부세를 고르게 하자 도리어 크게 놀라서 변개를 해갔으니 어찌 소래까지 하는 것이랴. 그런즉 나라의 온갖 용도는 오로지 전조에만 의지했다. 농부를 착취해서 그 고요를 말리면서 무상대고는 털끝만큼도 침노하지 않으니 어찌 왕정이라 이르겠는가. 만약 침노함이 있으려면 그 실상을 셈해서 실정에 알맞도록 하는 마땅하건만 계산한다는 명목을 부끄럽게 여기고 고익하는 수고로움을 싫어해서 우선하기도 법이 없고 진몸에 한이 없으니 백성을 반대하는 더구나 어떠하겠는가. 그 마음이 충성스럽고 고지식한 우리는 진실로 나라의 원기였다. 그런데 신하된 사람이 제부에 대해 말을 부끄럽게 여기고 오직 호응 90페이지 장담으로 윌마트 신하를 공격하기만 좋아한다면 임금 장차 누구와 더불어 제부를 다스리겠는가. 그 마음은 바른 사람이니 그의 말은 진실로 청문이다. 그러나 혹 간사하고 시기하는 사람에게 당고라는 마음으로 충분한 자를 공격한 것이 또한 아니겠는가? 우리 큰 소리는 하기 쉬운 것이다. 원수 4년에 처음 꾀미금을 세마했다. 숨기고 자정하지 않으나 자정하되 자세하지 않은 자는 면세에 1년 동안 수자리를 살리며 꾀미금을 몰수하였다. 능히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그 반을 주었다. 공룡들이 여러 상업자에게 각자 그 물건을 자정시킬 것을 청했다. 죄다 꾀미금 1천 에 선을 내고 변화주물로 만들어서 죄다 꾀미금 4천에 1선을 내고 입이 3루 북경기사가 아닌 자가 가진 가벼운 수련에 1선을 내고 상고의 축구에는 2선을 내었다. 원강시대에는 다만 장사치들이 수련만 926페이지 선을 내었으나 이때 와서는 백성들 모두 면세되지 않았다. 고인은 명전을 얻어서 농사할 수 없으며 범법한 자는 몰수했다. 마달님은 꾀미금을 세마는 법은 당초에는 다만 장사치들이 쌓아둔 재화에 시행되었던 것인데 그 후에 와서 꾀미금을 고하도록 하는 것이 천하에 퍼졌은즉 장사하지 않은 자가 저축한 것도 모두 해를 당했다고 하였다. 주는 옛적 관시지정은 대개 그 이익을 독점하려는 것을 미워하며 그 재물에 따라 세를 뽑아했던 것이고 저축한 것의 다소를 가만히 요량해서 받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무죄가 원강 천륜에 이미 행녀의 배와 수레를 사례를 받았고 이때에 와서는 또 공경의 말을 들어 저축한 그 재물의 다소를 모두 가만히 요량하였다. 아, 길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적재하는 기구에 이미 부세하였고 집에 간직한 자에게 또 저축된 물건을 사나니 백성에게 받아내는 것이 한결같이 이에 이르겠는가 하였다. 또 장사꾼 수레에 사는 것이 이미 명목없는 짓인데 또 백성의 수레와 배에 사나요 드디어 꾀미돈을 받도록 하여 천하에 퍼졌은즉 선으로서 저축이 있는 자는 모두 유사에 은탁하는 바 되었다고 하였다. 생각건대 일사는 그 돈이 120이었다. 한나라 법은 백성으로서 일자만큼 되는 땅에 자본도 없어서 남에게 고용된 자에게 모두 일사를 징수하였는지 꾀미돈 4천의 일사를 징수하는 것이 걱정할 것이 없다. 저것은 돌보지 않고 오직 이것만 걱정하니 그의 논의도 편벽되다. 매는 대소의 차이가 가장 많은데 모자에 서 있는 통틀어서 일사를 징수하는 것이 벌써 소홀하지 않은가?
초고 한 치에는 300근을 신는데 목장되는 배한척 신는 것이 초고보다 10배나 된다. 그런데 저것에는 922페이지. 도산을 징수하고 이것에는 일산을 징수하니 어찌 부를 고르겠다 하겠는가. 모든 배는 고통으로 분간하여 열등하며 이와 같이 소홀하게 새 마음은 불가하다. 총괄에서 말하건대 육축과 거래를 세워둔 것은 원래 요순과 사망의 법으로서 편호 또 모두 그러 했거늘 하물며 장사꾼이겠는가. 오직 꾀미도는 고발하도록 하는 법을 풍기를 해치고 속수를 무너뜨려 백성에게 서로 원수 사이가 되도록 하는 것이니 크게 불가하다. 백성에게 수실하도록 하고 또 향유로 공문하여 작정하도록 한다면 그 실제에 그리 동떨어지지 않을 터인데 이것은 무죄가 잘못됐던 것이다. 태초 사면에 홍농도의를 옮겨서 모관을 취소하러 하고 출입하는 자에게 세를 받아서 관문시키는 이조를 놓는 것을 자격하도록 하였다. 생각컨대 치서를 옮겨서 관문을 지키고 그 세를 바치도록 했은즉 나라 용도에 보태도록 하는 것인데 어찌 관문 이조를 놓는 것을 자급하는 것뿐이겠는가? 이것은 거짓으로 핑계한 말이었다. 진나라가 강남으로 옮겨온 이후에 양진 시대에 이르도록 무릇 노비, 마오, 전택을 매매한 데는 문권이 있었는데 죄다 돈 1만에 고세 400을 받아서 관을 들이고 파는 자는 100을 내었다. 문권이 없는 것도 금불이 감당할 만큼 또한 100분의 4를 거두어 삼고라 불렀다. 송제 양진 여러 나라에 내려오면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을 예사로 읽었다. 913페이지. 진사에 이르기를 사람들이 다투어 장사만 하고 농업을 힘쓰지 않으므로 세를 고르게 바치도록 해서 징계하고 힘쓰도록 하였다. 비록 이렇게 말을 했으나 그 실상은 백성을 침해하는 데 있었다고 하였다. 생각컨대 이 법은 반드시 주례, 지린의 종례에 의거하여 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린은 질보를 거둔 것으로 백분의 일이 되었을까? 필시 중하게 징금할 지는 없었는데 지금 1만에 400을 거두는 것이 인적 100분의 3가 4인이 너무 중하지 않겠는가? 또 만례를 억제한다는 말은 그 면목이 정당하지 못하다. 문보는 침칙의 괴롭힘도 불가하고 만례를 침칙의 편안함도 불가하니 그 세를 가볍게 해서 평등하게 하면 명목이 정당하고 말도 조리에 맞을 것이다. 또 어찌 반드시 만례를 억제한다고 말할 것이겠는가? 동진에서 진나라까지 모두 진세가 있었다. 송나라 효무왕제 대명 8년에 주소하여 건년에 농사가 충실하지 못했으니 도중 잡세는 정잠이 가하다고 하였다. 남도 서쪽에 석두진이 있고 동쪽에 방산진이 있었는데 각각 진주운명, 적조일명, 식수운명도 금물 및 망명한자를 검색했다. 그리고 갈대, 숯, 생선, 석다위에 작은 진에서는 아울러 10년세를 거두고 관에 들였다. 회수북 쪽에 큰 저자가 있었고 그 나머지 작은 저자 10여 개소에도 관사를 갖추어서 세림이 무거우므로 그때 백성이 매우 괴로워했다. 생각컨대 진과 관은 한 가지였다. 관에 이미 기차라는 일이 있었은즉 진에도 같은 예로 하면 마땅하다. 그런데 진, 관, 세는 100분의 1을 넘지 않게 받거나 혹은 1천분의 1로 해도 불가할 것이 없건만 바로 10분의 1을 부세했으니 백성이 어찌 견뎌냈겠는가. 백성은 번전이라 하고 관에서 624페이지 이어라 하니 누가 이를 바로잡겠는가. 장사건의 수레 안에는 번전과 이문의 함께 실었는데 거기에다 10분의 1을 부세하면 이것이 10분의 1이 아니고 바로 그 반을 빼앗는 것이다. 또 겨우 한 진을 지나자 또한 진을 만나고 겨우 한 관을 지나자 또한 관을 만나는데 만약 진마다 모두 요구하고 관마다 용서하지 않으면 1,000일을 가는 동안에 남는 뭐라고 얼마나 되겠는가? 내 생각에는 도성 안에서 나가는 것은 맨 처음 나가는 관에만 그 100분의 1을 부세하고 가는 곳을 물어 공문을 주어 매양 연로에 지나는 곳과 마지막 관에 이를 때까지 모두 기찰면하고 부세는 받지 말도록 한다.
외관에서 도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지막 관에서 그 실제 수요를 고찰했다가 맨 처음 관에 읽어도 이에 100분의 1을 바치도록 하고 지나가는 연무에서는 모두 기찰만하고 부세하지 않으며 연무 지나는 곳에도 상류가 있어 제대로 왕래하는 것은 안쪽 둘째 관이 맨 처음 관이 되고 바깥쪽 둘째 관은 마지막 관으로 하면 거의 원망이 없을 것이다. 진부는 배를 젓는 수고로움이 있으니 사사로 젓는 성가도 제도화함이 마땅하겠다. 무릇 한 짐에는 1점, 한 말 한 마리에는 2점, 수레 한 채에는 4점으로 하면 거의 알맞을 것이다. 후위 명제 효창 2년에 저자에 들어가서 사람 세 1점을 받았는데 그 점포도 우동으로 만들어서 세를 차등있게 거두었다. 북제 황문시랑 안시추가 관시 저점에 세를 세우기를 추천했는데 개부 등장원이 이를 찬성하였다. 살피건대 줄의 사관도에 전에 부세하는 법이 있는데 925페이지에 정연의 주에는 저사에 대한 세라 일거는 이것은 안지추가 이관 보았다. 사관도에 저자에 들어가는 세가 사람마다 일정인데 이것은 쇠라는 시대의 법이었다. 독재와 주 수가 혹 폐지했다가 혹 회복했다가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나라의 우위에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가 부당히 침묵하는 것인 듯하다. 당나라 무후 때에는 관시세를 공상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행에게도 모두 세를 받았다. 또 강나라와 하구에다 포를 설치하고 세를 받았다. 봉각사이 최윤이 상의하기를 대저 관시의 세라는 것은 오직 출입하는 상고에게만 거두는 것이오. 왕래하는 행인에게는 받지 않는 것입니다. 또 천하 여러 나르는 백길이 모이는 곳이라 수많은 배가 문화를 교육하여 내왕하는데 지금이 만약 포를 설치하여 세를 바치도록 하면 여러 차례 조사하는 동안에 체류하게 되며 이 나르를 겨우 지나서 저포에 다시 집합하게 됩니다. 오직 국가의 세전만이 아니라 주관하는 관청의 뇌물 요구를 당할 터이니 폐하께서 살피기를 바랍니다. 만약 군사를 일으키는 배에 비용이 들어서 국가의 저축이 분석하면 곧 상인에게 세금을 곱절하고 평민에게도 내도록 청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라는 부강함을 유지하게 되고 백성은 근심을 면하게 되리니 천하를 위해 매우 다행할 것입니다. 하였다. 생각컨대 행인에게 세를 거두는 것은 불법이다. 왕래하는 선박에는 관절의 법을 쓰면 마땅하겠다. 이미 한 곳에 세를 바쳤으면 들어다녀도 막히는 곳이 없는 것이 법이며 세를 전혀 없애는 것은 불가하다. 덕종 때에 조찬이 여러 도에 나눠 도를 관리를 두고 926페이지 상고의 돈을 점검하여 꾀마다 20불 세로 받고 대나무 목재 다 7은 10분의 1을 새로 받아 상평 본전을 넉넉하게 하기로 참했다. 황제가 그 계책을 체납했으나 마침 군웅이 급박했으므로 세는 받아들이는 대로 다 없어졌고 상평 저축은행이 채우지 못했다. 생각건대 꾀마다 20을 새로 받는다는 것은 100의 1을 거두는 것이니 또한 지나치지 않은가. 돈은 1천분의 4를 거두고 다와 대나무 따위는 100분의 1을 거두어도 또한 많다. 송나라 태종 원년에 조서하여 각처 행렬을 가혹하게 조사하지 못하며 행장의 화폐 따위는 당연히 산 것이 없으며 상자를 헤쳐서 수색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문헌 통고에 관시세는 대개 포백, 집기, 향약, 보물, 양, 돼지와 인간을 정리하는 장전, 점택, 마우, 열아, 낙타 및 상인이 판매하는 다와 소금을 모두 세마대 감히 문화를 음식했다가 관사에게 적발하면 되면 그 3분의 1을 몰수하여 그 반은 적발한 자에게 준다. 판매하는 때에도 권로를 경유하지 않는다고 처벌하며 관청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10분의 1을 받아서 추세를 읽었는데 당나라 때부터 번지에서 저마다 편리한 대로 일을 하며 그 임은 취하기를 함부로 하였다. 송나라에서는 모든 주연에 주물을 두었고
근데 얘는 관감을 사치하였다. 여행하는 자가 가진 문화를 살피는 것은 과세라 하여 1천 전마다 산을 20으로 하고 일정한 곳에서 매매하는 것은 주세라 하여 1천 전마다 산을 30으로 했는데 대략 이와 같았으나 일정한 제도는 없었다고 하였다. 생각건대 문화를 가지고 관을 지나는 자 중에 상판하는 자는 927페이지 매우 적고 행여가 많으니 행여로서 그 세를 바치면 또한 지나가지 않겠는가? 그러나 변별하러 든다면 상판이 모두 행여에게 위탁하여 법이 또 서로 또 서지 못할 것이니 나타내서는 규식으로 하면 마땅하다. 모든 여러 길에 상판하는 자로서 만약 관에서 발급한 문건이 없으면 토산물을 무역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범하는 것을 몰수하면 그 나가는 자가 관에 세를 바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니 무려 시사를 들어와서 판매하는 자로서 만약 관건이 없으면 상인에게 무라를 교부하지 못하게 하고 먹은 것을 몰수하며 들어오는 자가 관에 세를 바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행여에 대한 통과세는 일제 엄금하고 오직 가진 무라가 매우 많은 것에만 바뀐 세가 있도록 하면 거의 이체 맞을 것이다. 신종 희종 실명에 주소하여 국문에서 받는 세 수십종을 줄이고 돈 300 미만인 것은 세를 경감한다고 하였다. 정협 주위에 건의를 하는 자는 여러 관문 및 본부의 세액이 결손되는 것이 모두 관원이 세를 눈감아주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고 아전이 뇌물을 받으면서 공공연하게 속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지만 시장 교육이 막히고 행상들이 통행하지 않아서 세액이 모자라게 되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세전 백문을 바칠 때마다 별도로 사례전 명문을 받아서 전란당에게 주었는데 얼마 후에는 징수하는 세가 신문이 못되어도 사례전에 신문을 거두었습니다. 모시 3, 1근에 돈 5문을 거두고 산두건 1문을 거두면서 도리어 사례전 신문을 요구함과 같은 것입니다 하였다. 생각건대 관문에 이족이 있으니 능히 필요가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원세액 중에서 몇 권을 끊어줄 것이며 무릇 사례전을 토색해내는 것은 비록 저울 한 농금만큼의 금품과 한치만큼의 포백이라 또 28페이지 곧고 어만유를 처방한 다음이라야 상류가 다닐 수 있을 것이다. 철종 원년에 호보의청에 쫓아서 서울에 있는 상인의 세는 원에서 원품 8년 돈 55만 2261배의 남짓을 참작하여 새 세액으로 하고 이들부터 시작하기로 하였다. 살피건대 이것이 경세였다. 그 여러 도, 여러 주의 세로서 40만 관 이상이 세 곳이고 20만 관 이상이 5곳, 10만 관 이상이 19곳, 5만 관 이상이 세 30곳, 5만 관 이상 이하가 51곳, 3만 관 이하가 95곳, 1만 관 이하가 35곳, 5천 관 이하가 73곳인데 그 돈을 헤아릴 수도 없었다. 철종 5년 8년에 상인이 쌀을 싣고 서울에 들어와서 파는 경우에는 그 역승세를 임시로 견간했다. 병부 상서 소식이 상언하기를 신이 들으니 곡식이 너무 천하면 농민이 해롭고 너무 귀하면 장사가 해롭다고 합니다. 이러므로 곡식에는 세를 받지 않는 법입니다. 푸념된 고장은 곡식값이 너무 떨어지니 백성들로 하여금 다투어 사들이게 하여 그것을 막고 재상된 지역에서는 값이 너무 올라가니 매의 수레를 이용하여 부지런히 실어나르게 하여 그것을 막도록 하는 것이 선왕 이래로 고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의 법에 비로소 오곡의 역승세전이라는 것이 생겨서 상인을 다니지 못하게 하니 농사와 장사가 모두 해를 당합니다. 백대 제왕이 고치지 않던 영전을 폐지하고 예부터 없던 나쁜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대 후에 청사를 기록하기를 오곡의 역승세전을 진수하는 것은 929페이지 손마라 아무 연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터이니 신은 성세를 위해서 적이 마음 아파합니다고 하였다. 생각건대 행상이 입는 곡식보다 더 큰 것이 없다. 다른 장사치에게는 모두 부과하면서 곡식을 못 판하는 자만 면세 주는 것은 그 이치에 맞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상판이라 모두 흔한 것은 줄이고 귀한 것은 못하는 것이다. 배, 비단, 생선, 소금 따위는 그렇지 않은 것이 없는데 어찌
홀로 오고에만 그렇게 하는가? 생각컨대 이른바 역선생의 비율이 너무 중요했던 까닭으로 상인이 끊어지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유를 경하게 하도록 힘쓸 것이지만 정감할 수는 없습니다. 929페이지 계속하겠습니다. 신종원 풍초민의 왕한사기 신법을 시행하였다. 이미 방장과 하도의 관리권을 팔고 또 삼요의 관리권도 아울러 팔아 사람을 뽑아 승리하도록 해서 북해와 여러 도의 방장에서 해마다 돈 698만 6천 개와 97만 6천 6백석 비단 97만 6천 6백필람 짓을 수입하였다. 철종원후 8년에 시여사 유치가 말하기를 방장에 대한 예법은 매수한 집이 서로 이어져서 모두 행해진 액수가 있어 값이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 법은 이에 밀봉한 문서로 입장하도록 해서 모집값 높이는 것만 이렇게 되어 예전에는 100규임이었던 것을 보태워져서 1000규임이 이런 것이니 밀봉한 문서로 입찰하는 법은 없으고 그 중간에 참작해서 불변의 액수를 정한 다음 사람을 불러서 승리하도록 하기를 청한다고 하였다. 마다님은 방장은 장터인데 상세 주제를 모두 낸다 하였다. 구주는 승매라는 것은 무릎 방장이나 하도가 있는 곳이면 먼저 사람을 모집해서 돈을 관해 바치고 승매한 다음 채를 저들이 진수해서 930페이지 바친 돈을 돌려받도록 하는 것이다. 장터의 모든 것은 이미 팔았고 마루토에 방문한 것은 또 팔았으며 심지어는 신사에 구타는 것도 또한 팔아서 나라를 위한 모의와 자질구레하는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으니 백성을 학대하고 귀신을 엎친 여금이 또한 심하지 않은가 하였다. 사야건대 승매란 방매이다. 작은 것은 승매, 큰 것은 방매라고 하나 실상은 한 가지이다. 이 법은 송태조 개보 초년에 생겼는데 송나라 세대가 끝나도록 능히 협파하지 못했다. 원나라 초기에도 이 법에 있어서 은 50만 냥으로 천하 차발을 방매한 자와 은 5만 냥으로 영경 주과를 방매한 자가 있었으며 은 100만 냥으로 천하 강변에 배 닿는 곳에 교량 나루토를 방매한 자가 있었다. 얄밀 초제가 이것은 모두 간사한 사람의 임금을 속이고 한민을 기망하여 해로움이 매우 크다고 하고 모두 아래에서 파하였다. 명나라 제도는 부부마다 세 과사를 세웠으며 주현에도 각각 국을 설치하여 권한을 두어 상세를 부과하였다. 모든 상인으로서 무라를 사방에 내면하는 자는 반드시 그곳 세 과사에 가서 먼저 관권을 만들었다. 구주는 이것을 곧 줄에 절전에 남은 제도인데 절로서 그 물화를 증험하고 전으로서 그 수요를 기록한다고 하였다. 생각보다 법은 이와 같이 하면 마땅하겠다. 931페이지 선세고 한무제 원수사년에 상인의 세로서 5장 이상을 일산으로 하였다. 생각컨대 주례의 향수에서 모두 축과 거란의 수요를 올렸는데 그 빈부를 살펴서 그 부를 조절했기 때문이다. 제 나라에는 주교관이 있어서 어생어 주제를 관장했으니 배와 수레에 사라는 것은 한무제 때 비록된 것이 아니었다. 한서 서역전 찬에는 수레, 배, 조미, 육축까지 있었다. 살아있다고 기록해서 큰 병고로 열었으나 모두 당시의 제도를 명확하게 알지 못했던 까닭이다. 당나라 제도에도 선세가 있었는데 주군에 매었으니 그 현관의 쓰임이 보충했던 것은 물론이 없어도 알 수가 있다. 당서 공부전에 규가 영남절도사로 재배되었는데 영남에는 번곡배가 나루 정박하며 하정세가 있었다. 배가 처음 도착하면 오라를 열람시키는 잔치가 있고 선물하는 물소풀과 구슬개미가 아래로 봉래에까지 미쳤으나 공규가 와서는 이것을 금단에서 도착하는 바가 없었다고 하였다. 생각은 이것은 현관이 차지하는 새가 아니었던 까닭에
공주가 제 마음대로 금단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송나라 신종 원풍의 연애 변화 배를 사나였다. 유사가 상원에서 강선이 상인의 화물을 부재함으로써 930페이지 유치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지금 낙수에서 변화를 들어오는 데에는 급한 여울이 없으니 사주에서 퇴타장을 설치하여 오는 화물을 먼저 관에 들여보냈다가 관에서 배로 서울을 운반한 다음 차츰 선사를 바치도록 하기를 칭합니다. 함으로 그대로 쫓았다. 구종 관여 5년에 평강, 군산, 평강, 만포에 주소하여 해선에 새로 진도하였다. 효룡 때의 인후 안에 낙위, 낙타, 말, 배에 대한 서계의 세를 면제했다. 그때 순위 연간에 법을 거듭 정리하였는데 임금이 고신에게 주요하기를 무릇 이런 종류 있는 것은 아울러 삭제하도록 하라. 산이 배와 수레하기까지 미쳤다는 후문이 나무랑 있을까 염려된다고 하였다. 사 근데 산이 배와 수레에 미쳤으나 소금을 독점하고 술을 독점하는 것을 비교하면 어찌 조촐하지 않겠는가. 그큰 것만 남겨두면서 짜잘한 것만 버렸으니 성의로 했다고 할 수가 없다. 송사 하거지에 신앙에다 강한 공사를 시켜 폐목을 받고 세상을 구란하니 모래와 진흙이 폐목에 쌓여 막히기 더욱 심했다고 하였다. 생각컨대 세돈이란 장사배에 새를 징조하는 것이고 불안이고 억류하여 새를 징조하는 것이다. 예, 제가 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네요.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다음 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